저는 음악을 원래 좀 잘 안 했어요. 음악을 하다가 94년도에 그 많은 히트를 치고 제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. 너무 히트를 치니까.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잠깐 방황을 했어요. 방황을 하는데 또 다시 음반을 내려고 그러니까 좀 방황한 틈이 기니까 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네. 한 번 잃어버린 페이스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을 다 해봤습니다. 장사도 해봐. 뭐 별의별 일들 다 해봤어. 농사일도 줘봐. 뭐 서빙도 해봐. 포장마차에 취직도 해. 옷장사 길거리에서 골라골라도 해봐. 이 왕처럼 생긴 내가 다 했어요. 다 하는데 다 망했습니다. 누군가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럼 제 뒤만 따라다니면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음악을 제가 다시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. 시작을 했는데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음악이 최고인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. 특히 뮤지컬에서. 제가 쓸 때가 있었나 봐요. 제가 머리를 이만큼 기르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산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너는 음악 안 하고 뭐 하느냐라는 소리를 부모님이 탁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. 나의 정체성이 뭐지? 음악이었지? 그래 나 음악해야 돼. 그리고 저의 프로필을 찍으러 어디든 내야 되잖아요. 네. 제가 누군지. 네. 프로필을 찍으러 갔습니다. 네. 압구정동에 아주 좋은 스튜디오로. 네. 근데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안 깎고 여기 비참하게 하고 갔어요. 누더기처럼.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적인 일이 딱 벌어졌어요. 바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제작감독이 거기 딱 있었던 거예요. 그러더니 예수 역할이 여기 있네. 부활이죠.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발탁이 됐습니다. 발탁이 돼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는 거야. 그래서 노래는 뭐 내 전문이니까 그냥 했죠. 당장 하자고 계약서를 딱 하고.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부활의 누구인지 히트를 쳤던 누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. 네. 제 과거를 설명했더니 아이고 왜 이제 나타났냐고. 열심히 해라 앞으로는.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저의 인생이 술술술 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.